조국 한국일보 12월 22일 만평 조국 윤석윤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윤정윤 신정아 수사 허위 학력은 유죄 윤석열 공정과 상식 한국일보 12월 22일 만평 여당 김병기 의원 신정아 수사했던 윤석열 그때처럼만 김건희에 적용해 보라. 뉴스원 서혜림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대위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 단장은 21일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국힘 대선 후보에게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있을 처지가 아니다. 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윤석열만은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이 최근 김건희 의혹에 대해 사과를 한데 대해서도 마지못한 사과라며 평가 전했다. 그는 자신에게 더 엄격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 본인이 윤석열이 신정아 씨 수사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때 취한 태도만큼만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김건희 씨의 뉴욕대 연수 이력에 대해서도 어떻게 5일짜리를 연수라고 할수 있겠나? 보통 방문 견학이라고 한다며 연수 경력을 5일 연수를 자기 소개서에 이력서에 학력란에 쓰나 그것도 5일짜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뉴욕대 연수라는 단어를 썼어도 우리는 그것을 견학이나 방문이라는 단어를 쓴다며 국힘 뉴욕대 연수 사진을 제시했는데 수업을 들은 건지 참관을 한 것인지 잘 모르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신정아 수사했던 윤석열, 그때처럼만 김건희에 적용해 보라. 김병기.